예수가 기억하시는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따스한 난로가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참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첫째 날에는 셋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서 혼돈 속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 또 뭐 있죠?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들을 만들어 반드시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곤하셔서? 피곤하셔서? 힘들어서 쉬신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안식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었어요. 쉼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쉼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수를 마실저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새 힘을 얻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귀하고 향기로운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쫙 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향기를 붓고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기지개를 필 때 온 자연이 생명으로 풍성한 광경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나병 환자 어디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시몬의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을 보면 그는 한때 불치병으로 여겼던 나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치유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시몬은 자기가 치유받은 이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주님께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옥합을 깨뜨렸고 인도에서 수입한 고급 향유 나드를 주님의 머리에 막 부었습니다. 향유는 주님의 온몸을 흘러서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마가는 여기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제자들은요,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저 향유를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차라리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비난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팔매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치면은요,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보내면서 다 살펴본다고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물질적인 욕심에 빠져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다 보셔요. 너 묘수 쓰지 마. 어? 인간 생각으로. 와,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사역하면서. 일어나? 그래 놓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일이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인정받을 저다. 아멘.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발견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감사 속에 담겨진 의도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계산하는 마음, 나의 판단에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진정한 감사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감정. 우리의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파괴적이면서 화합을 깨뜨리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쟤는 저 권사는 어떻고 이 권사는 어떻고 뭐 판단.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더 크게 아멘. 여기서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네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앞서 나가고 내 의도를 앞세우다가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감사와 헌신을 드렸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크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어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자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판단하던 입술을 닫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돌감람나무는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무슨 감나무요? 돌감람나무예요. 사람은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부부가 딱 맞아서 살아요?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넌 안 고치니? 이러면서 또 싸워. 근데 지는 어떤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 물든다. 고쳐지진 않아요. 안 고쳐져. 그 성품, 그 고집, 교만 안 고쳐져. 근데 물들어. 일본 속담에 검정 물을 만지적으면은 물든디야. 같이 살다 보면은 안 고쳐지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 근데 자꾸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들으니 물드네. 보혈로 막 물들어. 돌감람나무. 아무리 비려져도 그냥 걔는 돌감람나무야. 그러나 그 가지에 단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자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이셨습니까? 이처럼 죄로 얼룩진 영혼 사망과 사단의 가시떨기에서 고통받던 삶의 가지를 꺾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접붙일 때 구원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참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가 이렇게 옥합을 깰 정도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난 이 연말 되면은 기도 엄청 많이 해요.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가지고 명예 많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어떤 시련과 환난과 마귀가 유혹하고 속삭여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사탄도 불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변질되었던 감사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최선을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것 떠나서는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까 한 시간 때우는 거야. 응? 성령님이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을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요. 다음으로, 그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의 여인을 향해서 귀한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여인의 편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편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목사님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죠. 그러면 마음에서 부담이 돼서 아우 나는 뭐 해주지? 나도 좀 선물 좀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갚으리라.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낭비라고 바라보는 행동을 보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 시작.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적절한 아름다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신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은 너의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비판하고 책망하지만 내가 볼 때 너의 행동은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온전히 최선을 다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 마치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두 랩돈 들인 과부의 헌신 같이 100세트 이렇게 100배를 드렸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있어서 향을 담은 옥합, 그것도 나들을 담은 옥합에 시집갈 때 혼수로 가져갈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님 앞에 옷값을 아낌없이 딱 깨뜨렸어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향유를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은 옷값의 중간 부분을 깨뜨려요. 중간 부분. 그러면 옥합은요, 다시는 다른 목적으로 씌워줄 수 없이 단 한 사람만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최선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의 의미를 아시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도로서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이 내 모든 시간에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감사주일이라고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고 마음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다만 얼마라도 마음 하나도 없이 드리지 말고요. 오늘까지 내 삶을 복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게 속한 모든 것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혀를 사용할 말은 이것이 최후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조수, 견습 의사들을 비롯하여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두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환자의 입이 달박달박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세 번 되풀이함으로써 최후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세 번 합시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이 깨진 옥합이 되어주셨어요. 옥합이.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시면서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몸을 찢어서 구원의 옷값을 깨뜨리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옷값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시간의 옷값을 깨뜨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던 물질이라는 옷값을 깨뜨립시다. 깨뜨립시다. 내 육체,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나라는 존재를 깨트려 주님 머리 위에 부어드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보시고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적절히 아름다운 헌신을 하였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의 향기가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 구원의 향기가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